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이번에는 유저가 발생한 이벤트를 처리하는 걸좀 보려고 그래요. 자, 보시면은 일단 이건 폼입니다. 폼이고 테이블 폼 해서 뭐 let f도 있고 뭐 for도 있고 그다음에 as라는 것도 있고 등등 있어요. 여기 있는 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는 여기 있는 이걸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요 피닉스 라이브 뷰 0.18.18 여기에 설명이 자세하게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쭉 나와 있어요. 천천히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한한 시간이면 다 읽어볼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시고 오십시오. 이 내용이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다 보고 오셨나요? 보고 오셨으면은 요 구성 이제 대충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number input이라고 돼 있어요. number input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숫자가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자리 input이에요. 라벨은 요렇고 에러가 발생했을 때 에러를 보여달라는 거고, 그리고 이 텍스트 인풋 네임은 텍스트를 넣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듀스도 마찬가지 텍스트이고 텍스트 다 텍스트입니다.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은 설치 이벤트를 발생해라 말이죠. 그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 요렇게 하면은 왜 체인지 셋을 했느냐니까 체인지 셋을 하니까 이제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하는 겁니다. 사용자가 숫자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 숫자가 아니고 문자를 넣으면 바로 에러가 뜨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를 입력 숫자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를 입력한다거나 입력이 안 되죠. 안 되거나 숫자가 마이너스가 된다거나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에러가 뜨는 거죠. 이렇게 에러 뜨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에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니까 이렇게 체인지셋을 넣은 거예요. 체인지셋을 넣은 것이 데이터 밸리데이션과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바로 에러 메시지입니다. 좀 적어 놓을까요? 체인지셋의 용도. 체인지셋은 그러니까 첫 번째 데이터 밸리데이션. 이쯤 현재 체인지셋 쓰고 있는 것이 현재 스키마리스로 쓰고 있어요. 스키마리스 체인지셋인데 여기 어떤 의미인지 그거는 뭐 나중에 문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데이터 베리에이션도 있고 두 번째는 에러 메시지 발생. 조금씩 봤다. 그것이 이 체인지셋을 쓴 이유입니다. 그래서 폼에 체인지셋을 쓰면은 라이브 뷰가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만들어져서 이런 폼 있고 이벤트는 이제 서치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 셀프 여기 보내는 겁니다. 이 셀프는 누구예요? 페런트인 product live ex가 페런트예요. 이게 셀프입니다. 그죠? 그래서 PID를 공유하니까. 그리고 먼저 parse를 한 다음에 parse해서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이상이 없다. 이상이 없으면은 부모인 liveView에게 이벤트를 보내는 거죠. 그죠? 이벤트가 update라는 이벤트를 보내고 있죠. 그죠? 그리고 보낼 때 값은 이 필터 값 옵션입니다. 필터 값 옵션. 필터 폼에서 여기서 리턴되는 값이죠. 리턴되는 값 옵션을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에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에러가 있으면 이렇게 에러를 체인지셋 어제에 속해 체인지셋에서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그런 에러 메시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체인지셋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 폼 보시면 여기에 체인지셋 액도 체인지셋을 불러와서 쓰고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솔팅도 같은 목적이죠. 같은 용도이고 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좀 부연을 하자면은 일단 좀 이따 말씀드리죠. 먼저 일단 업데이트라고 하는 이벤트 처리하는 과정을 또 볼까요? 핸들링 포 여기죠. 업데이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옵션 좀 전에 그거 전달받았어. 그런 다음에 요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 요 과정 거쳐야 되겠죠. 거쳐야지 쓸데없는 값들은 날려버리고 혹은 이전에 이미 소켓에 있는 값들은 그대로 살리고. 그래? 두 가지입니다. 이 하는 역할 두 가지. 첫 번째는 delete nil value. 두 번째는 preserve old values in socket assign. 점 assign.
이전에 있던 값들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기 위해서 요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서 그런 다음에 이렇게 새로운 주소를 만들어내고, 그죠? 주소를 만들어냅니다. 주소를 만들어내서 여기 주소가 표시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주소창을 이걸 라이브 업데이트라고 표현해요. 라이브 업데이트인데 이 부분도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자세히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핸들 인포 업데이트 한 다음에 바로 또 이어서 뭐 하느냐 하니까 핸들 파람, 어디 있는 핸들 파람 있죠? 여기 얘를 호출합니다. 그죠? 핸들 파람이 호출되는 과정 두 가지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초기 화면, 처음에 마운트 화면이 처음에 생성될 때 제일 먼저 사용자가 이 웹사이트에 접속했을 때 그때 마운트가 호출되고, 그런 다음에 핸들 파람을 호출하고, 그죠?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유저가 이벤트를 발생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운트를 호출하진 않아요. 핸들 파람 아니죠. 핸들 인포를 먼저 호출하고, 그래서 주소를 업데이트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핸들 파람을 또 호출합니다. 그죠? 요것도 적어 놓을까요? 그래서 적죠. 그래서 제일 먼저 스타트 할 때는 먼저 마운트 펑션을 호출하고, 그런 다음에 핸들 파람을 호출하고, 핸들 파람 호출하고, 그죠? 그리고 이벤트가 발생할 때 나중에 그럴 때는 핸들 인포가 호출되죠. 핸들 인포 호출되고, 이어서 또 다시 핸들 파람 호출되고, 요 순서입니다. 간단하죠? 간단해요. 알고 보면 간단한데 처음 보면 되게 이게 뭔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한 두세 번 보시면 익숙하게 될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소 업데이트하고, 주소 업데이트와는 별개로, 주소 업데이트는 별개로 핸들 파람을 호출해서 이걸 진행합니다. 이건 라이브 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핸들 인포에서 이 뭔가 있던 이 값들을 그대로 얘가 전달받지는 못해요. 핸들 파람이 핸들 인포에서 우리 예를 들어서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을 했었잖아요. 그죠? 그게 이렇게 다시 여기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젠 프로덕트 호출하면은 어젠 프로덕트에서 보시면은 다시 재차 멀지 앤 세니타이즈 파람을 호출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은 이게 두 번 호출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핸들 인포에서 얘를 호출해서 값을 파람을 만들어냈죠. 이 파람 값을 그대로 이 핸들 인포로 전달하게 되면은 핸들 파람으로 전달하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어젠 프로덕트에 전달될 거 아니에요. 어젠 프로덕트에 전달되면은 여기죠. 전달되면은 다시 얘를 호출할 필요는 없죠. 이거. 그런데 재차 호출하고 있다는 말은 이 두 가지가 따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소 창을 업데이트하는 것하고 업데이팅 어드레스 라이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라이브 패치를 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업데이팅 어드레스 하고, 그리고 앤더 뭐예요? 프로덕트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덕트 새로운 데이터를 불러오고, 그래서 화면을 업데이트 하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 불러온다. 그러니까 get data from db. 이게 서로 다르단 말이에요. 얘는 different. 무슨 말이냐니까, 무슨 얘기냐니까, 쉬운 얘기를 제가 지금 어렵게 했습니다. 얘기인즉슨 지금 현재 주소를 업데이트하는 건 핸들 인포에서 지금 이렇게 처리했죠. 그죠? 라이브 패치 해가지고 주소창을 업데이트한 겁니다. 푸시 패치. 푸시 패치가 하는 역할, 라이브 패치가 하는 역할, 이것도 나중에 수업 시간에 피닉스 라이브 뷰 수업 시간에 좀 제가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일단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행되는 과정하고 이 과정과,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할당하는 과정, 어젠 프로덕트죠. 그래서 이제 화면을 리프레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게 다르단 말입니다. 서로 그걸 왜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주소창,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치과를 넣었죠. 치과를 넣고 고등어를 넣었다고 합시다. 고등어를 넣으면 고등어를 데이터를 불러왔죠. 이렇게 밑에 불러오는죠. 고등어라는 우리 필터에 따라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 프로세스와, 그리고 위에 주소창에 보시면은 네임이 고등어로 표시됐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주수창에 고등으로 표시하는 프로세스가 서로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따로 움직일 이유가 없는데 왜 따로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을 많이 한 이유가 Merge and Sanitize Param이라는 이 펑션을 여기서도 호출했고 핸들인포에서도 호출했고 그리고 어젠 프로덕트에서도 똑같이 호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펑션이 내용이 상당히 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 일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컴퓨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 일이죠. 그죠? 그런데 똑같은 그러니까 중노동을 두 군데 두 번이나 반복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난 에피소드의 스바턴 우리 솔팅하고 이 필터링하고는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하니까 그 구성 데이터의 흐름을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페이지네이션 마지막으로 이 페이지죠. 요 파트입니다. 요 부분. 요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